이게 남편분 사준 거예요? 네. 이거 언니 거고? 네네. 근데 언니 혹시 재혼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두 번째예요. 그쵸? 네. 언니 사주에 절대로 일부 용서가 없어요. 그래요? 또한, 네. 어느 남자를 만난들, 언니 혼자만약에 산다면, 정말 여자로서 멋진 삶을 살 것이고, 남자를 딱 언니한테 딱 낀다. 언니는 그 순간부터 언니 하는 게다 멈춰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너한테 남자 복이 없다. 남자 그늘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이 사주, 이 남자 사주 자체가, 너무 화려한 사주예요. 응? 한 여자 가지고 절대 만족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번째 재혼했을 때좀 신중하게 하시지. 또왜 이렇게 하셨나? 얘기가 막 후배져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만난 중에 제일 저한테 잘해주고, 뭐 돈도 타는 게잘 되고, 돈도 잘 갖다주고,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본 결과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정말 고민 끝에. 내가 그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 그냥 내 엄마한테 잘하고 내 식구들한테 잘하니까 아 이런 사람 괜찮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겉만 봤구나. 아니, 처음부터도 다른 남자들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저한테도 뭐, 그냥 그랬는데,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그게 파토가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를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은 진짜 이런 면에서는 아마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여자로서 이 사람을 만나면 아까 그랬잖아. 언니가 원래 또 남자 그늘이 없는 사람인데 했다가 이 사람이 절대로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할 텐데.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지금까지 못 놓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내가 봐도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저를 매일 사랑한다 그러고, 잘해주고, 뭐, 잠자리도 너무 서로가 만족을 했고, 너무 괜찮았어요. 모든 게더 완벽했어요. 근데 이럴 사람이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 못했지,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밖으로 나돌고 여러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만족 못하고 이러리라는 사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챘죠. 그럼 언니도 그러지. 그만 여자 만나라고 언니도 단호하게 말좀 해보지 그랬어. 아니, 얘기했죠, 당연히. 그렇게, 제가 당연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죠, 매일매일. 그러면 그럴수록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드는데요. 하다하다 저도 지쳐가지고 이 자리에 온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향이 너무 특이한 게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뭐, 그 잠자리를 갖다가 무슨 컴퓨터 게임하듯이 이어서 저어서 바꿔가면서 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진짜 제가 여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다른 남자 장면을 갖다가, 그런 장면을 찍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그 소리라고 이런 것도 그냥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제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말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꿈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언니, 저도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저도 아주, 하다 하다가 말해도 안 되고, 그 성향은 바뀔 수도 없고, 여태까지 40년, 50년 동안, 지금 재혼하면 살았 동안 그렇게 살았나 본데, 그 감정까지 속였다는 것도 너무 괘씸하고, 제가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여태까지 이러고 왔다는 것도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지쳐요. 진짜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안 돼요, 저도. 진짜 내가 지금까지 전분 중에서 최악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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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말 들어보면 개망나니가 지금 이 사람은 있잖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다 이야기하세요. 네. 언니한테 말로는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난너 사랑해. 그러면서 밖에 가서 할 짓은 다 하는데 그할 짓을 언니한테 들켜놓고도 난 여자하고 자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무슨 놀이, 여자를 놀이로 생각한 거 있잖아요. 네. 뭐 게임 놀이, 뭐 게임 놀이. 네. 자기가 즐기는 뭐, 그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러지. 여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자기 만족. 어? 만족. 그 길게 다룬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거 있잖아. 그거 하듯이 하는 사람 같이 느껴져. 그 소리 못 들어봤냐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뭐라고 그 소리 하더냐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컴퓨터 게임 하듯이 이 여자 저 바꿔가면서 그거는 성향이라고. 그리고 저보고 이상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너도 다른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 건데 자기는 그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한테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냐.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하도 윽박질러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그 사람 성향이 이상한 사람인지. 둘 다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런 사람을 못 잊고 있는 언니도 사람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지만 또 언니도 또 그랬겠지. 또 제 2의 실패를 보기 싫어서 네. 마음속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아닌 거 알면서 그래도 또 많이 첫 결혼 생활에 많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 근데 첫 결혼 생활보다 더 지친 건 둘째고 여자를 갖다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한테 떳떳하게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뭐 언니한테 뭐라 그랬다고? 언니 뭐 다른 남자 만나서 잠자리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달라고? 알았다고? 네.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네, 다른 남자를 만나래. 근데 그러는 게 성향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그게 그냥 그 사람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런 걸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 사람은 성 변태예요. 성 변태라고요. 이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 절대로 이 사람 언니가 어떻게 결혼을 했지? 이 사주 자체가 안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주는 언니하고 같이 절대 붙어있는 어느 여자를 둬도 이 사람 같이 붙을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이 사람은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혼자 묶어놨다. 혼자다 묶어놓고 나무가 옆에 있다. 나무 되고 할 새끼야. 나무 되고. 언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이거 어쩌면 좋냐고. 아니 자기 여자한테 자기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여자한테 다른 남자하고 새끼를 찍어서 보내달라. 그것만큼 취약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녹음에 아니 뭐 컴퓨터 아니 핸드폰을 들려달라고 하는 장면. 말한 거를 언니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바보라고. 얘 언니가 바보냐면 물론 알겠지만 이런 사람을 박차고 못 나온 것도 이만큼 정이라고 아닌 거 알잖아요. 이러다가 언니 1년만 더 살다가 숨 막혀 죽어요. 1년도 안 지나서 한 5개월 3개월만 지나도 죽어요 언니. 지금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이 신경 세약에 괜히 걸린 줄 알아요? 언니 이 사람 뭐 시간만 재고 있잖아요. 또 뭐 하고 있을까 어느 자랑 뭐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잖아 언니를. 네. 그리고 사주 자체가 안 맞아요. 뭐 잘해주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안 해줘도 돼요. 언니가 충분히 언니가 밖에서 돈 벌려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까지 주면서 그 돈 받고 싶어요? 나는 안 받을 것 같아. 나는 그 돈 안 받고 돈으로 사람 입 닫게 하는 거야? 눈 닫게 하는 거야? 귀 닫게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여자를 성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 언니한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 와이프한테는 재혼했으면 아프잖아요. 그쵸? 와이프한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지. 그리고 다른 애한테도 그래.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지.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 노예로 본다. 최악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잊혀지질 않는데 그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둘 다 똑같다고. 언니가 이거 쉽게 질러버릴 때 이미 질러버렸을 것 같고 여기서 이대로 죽고 싶으면 그냥 사시고요. 살고 싶으면 빨리 뛰어나오세요. 그럼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나오시라고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못 고친다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높은 산에 태백산 지리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만약에 나무 사이에 묶어놨다 치면 이 사람은 나무하고 달 사람이라고. 어? 그런 사람을 언니가 뭘 이긴다고 저기 하고 있겠어. 어? 그리고 지 여자를 갖다가 다른 남자고 해서 글을 찍어서 보여달라. 그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달라. 그것만큼 그 소리를 들었을 땐
나는 그냥 집보따리 싸서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맞아요. 이래저래 이러고 저걸 떠났어. 이 둘이는 최악의, 내가 지금까지 무당생활 18년 중 최악의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언니는 아 향후 7년이 지날 때까지 남자 만나지 마세요. 어, 만나지 말라고. 절대로 여로도 만나지 마세요. 언니는 다 남자 만나면 거짓 변태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 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했잖아. 남자야지 기운이 안 들어왔다고요. 운이 없다고요. 이 사람이 언니한테 제 일종의 젤로 망나니, 언니한테 지금 제 망나니일 거예요. 어? 딱 백제 의자왕이야. 백제 의자왕. 3009년 국년 마다하지 않은 백제 의자왕. 어? 의장보다 더 심한 사람이야. 그런 줄을 모르겠는데 참나 내가. 그런 줄을 몰랐는데 2년 살 때는 알았잖아. 그 지금이라도 도망가시라고요. 됐죠? 내가 봤을 땐 최악의 사주야. 최악의 사주. 어? 그냥 이렇게 내가 이거 소멸시켰으면 소멸시켜 찢어버리지는 않거든요. 찢어버리잖아요. 나는 이거 고소 쉽지도 않아요. 최악의 사주라서. 됐죠? 네. 힘내세요.